오마이티비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마이뉴스 대표 기자 오윤호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 언론 장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그 도가 더 심해지고 있는데요. 윤석열 정권에 의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서 해촉되었던 정연주 전 위원장을 오늘 오윤호가 묻다에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선생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네. 건강은 좀 어떠신가요? 좋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운동을 열심히 하시나 봅니다. 제가 이 척추수술을 좀 여러 차례 받아서 네. 뭐 여러 가지 운동은 못 하지만은 네. 그냥 열심히 걷고 어떤 몸 관리를 위해서 노력은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방송통신 심의위원장에서 이제 해촉된 예. 게 6개월 정도 전이었습니다. 6개월 지났죠. 아, 6개월. 예, 만 6개월 지났습니다. 만 6개월. 예. 네. 이제 막 그때 억울한 심정이 굉장히 많이 있었겠습니다만 이제 어느 정도 좀 차분해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우선은 네. 뭐 아주 개인적으로 네. 이제 제 나이가 네. 거의 이제 80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나이여서 네. 요즘은 그 너희는 먼지에서 태어나 먼지로 돌아가리라는 네. 그런 성경 구절을 많이 생각하게 되고 네. 영어로 from dust to dust죠. 네. 그래서 이제 몸과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네. 또 몸을 많이 생각과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많이 네. 비우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현실 세계로 돌아와서 네. 내가 평생 몸담았던 언론 네. 특히 네. 제가 책임자로 있었던 KBS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네. 어쨌거나 지금 윤석열 정권 아래서 네. 많이 망가지고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니까 네. 마음이 많이 아프고 네. 또 때때로 분노가 많이 치밀어 오르죠. 네. 그래서 그것을 다스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언론계의 대선배님이신데, 예, 예. 예, 이제 이 정도 이제 연배이시면 뭐 큰 파도가 출렁이는데 계시지 않고 좀 더 편안한 곳에서 잠잠히 예, 계셔도 좋을 법한데 그 6개월 전에 해촉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저도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평생을 되돌아보면은 네. 글쎄 그걸 뭐 그냥 흔히들 운명이라 그러는데 그냥 언론계 몸담고 있으면서 지금 만 50년 이상이 됐는데도 그 동안에 네. 순탄했던 세월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뭐 아시는 대로 제가 이제 언론계 생활을 1970년 동아일보에서 시작을 했는데. 74년 10월 올해가 만 50년 되는 해입니다만은 네. 자유언론 실천 선언을 했고 그래요. 그래서 동아일보가 잃어버린 당시 그 박정희 유신 시대에 네.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서 언론 자유 운동을 하다가 이제 이듬해 봄에 네. 저를 포함해서 113명의 동아일보 기자 PD 해임이 됐죠. 쫓겨났죠. 그렇죠. 네. 그것을 출발로 해서 뭐 그 뒤에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고 네. 또 가깝게는 2003년 가깝지도 않습니다만 네. 20년 전이네. 네. 예, 2003년에 KBS 사장으로 갔다가 네. 거기에서 5년 4개월 지나고 나서 이명박 대통령 취임하면서 또 그때 당시 이 국세청 뭐 감사원 네. 검찰이 네. 권력기관이 총동원 내서 저를 그때 또 해임한 적이 있고 이번에는 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심의 위원장으로 있다가 2년 남짓 지나고 나서 네. 지난 대선 이후 결국 해촉됐죠. 지난 네. 6개월 전에. 네. 그래서 보면은 평생 그런 그 뭔가 언론의 자유 독립을 위해서 네. 이렇게 좀 그 현장에서 싸워라는 것이 이게 무슨 하늘의 뜻인가 운명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해임 3관왕이세요. 예, 그렇죠. 네, 1975년 예. 동아일보 해지
2008년 KBS 사장회의, 예. 그다음에 2023년 방심위원장 해촉, 예, 예. 해임 3관왕이신데 예. 특별히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의 언론 장악 시도는 또 남다르기 때문에 예, 예. 오늘 이제 정현주 전 위원장님을 모시고 예, 예. 그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최근에 해임된 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예, 예. 이제 우리 시청자들이 알다시피 이 위원회는 방송 또는 통신에서 불법 유해 정보를 심의하는 민간 독립기구이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요즘 같은 이 선거 기간에는 선거방송 심의위원회를 두어서 또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심의하고 제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네. 자,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가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게 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이제 설명하신 대로 네. 그 방송하고 통신 영역에서 일정한 그 심의 기준을 정해서 네. 그 기준을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심의를 하고 규제를 하는 그런 민간 독립 기구입니다. 네. 근데 민간 독립 기구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 심의 기준에 벗어나는 그 내용에 대해서 규제를 할 수 있는 네. 방송의 경우에는 법정 제재를 가하고 아하. 통신 영역에서는 차단을 하는 네. 접속 차단을 하는 그런 구체적인 그 제재 수단을 가진 네. 규제 기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방송하고 통신 영역에서 네. 정해진 규범 안에서 그런 내용들이 이 전달되고 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네. 잘 아신 대로 규제기관이라는 것이 그런 그 구체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수단 네. 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규제기관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그 제재를 함에 있어서 절제를 하고 네. 균형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그 이 과거 사례들과 비교해서 이렇게 꾸준한 네. 그 지속적인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인데 네. 예, 만약에 그것이 그 절제와 균형 네. 그다음에 이런 그것을 하지 못하고 네. 지난 6개월 동안 방심위가 해온 그런 온갖 종류 거의 심의 테러라 그럴까 네. 그런 것을 한다 그럴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국가 검열기관처럼 되어버립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규제기관이라는 규제의 칼이 네네네. 사회적 흉기가 되어버리는 그렇죠. 거죠. 그걸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방송 심의위원장 예, 예. 유혜림 예. 위원장 체제에서 지금 이제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건데 2021년 8월에 이제 취임을 하셔서 약 2년 정도 일을 하시다가 예. 지난해 8월 18일 날 이제 해촉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임기를 11개월 남겨놓은 시점이었네요. 그렇죠. 그때 이제 해촉 통보가 상당히 갑작스러웠어요. 이제 언론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비리가 있다라고 이제 흘리면서 이렇게 했는데 예. 굉장히 당혹스러웠겠습니다. 그때? 아니 뭐 저 그 우선 그 갑작스러운 건 전혀 아니었고요. 왜냐하면은 네, 네. 제가 취임하기 전부터 저희 취임을 국힘당에서 격렬하게 반대를 했었고, 네, 네. 그다음 취임한 직후부터 끊임없이 그 문제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 국힘당에서 네. 특히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네. 지속적으로 저희 사퇴를 요구를 했고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네. 몇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면은 네. 이게 국힘당에서 그동안에 끊임없이 제기한 것들이 하나인데 예를 들면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봐주는 정연주 방심위 뭐 그 다음에 네. 정연주 방심위원장 뉴스공장 등 친여 방송 봐주기 남발. 국힘에서 만든 보도자료. 보도자료입니다. 네. 거의 뭐 집중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네. 그 저의 사임과 그래서 끊임없이 요구를 했죠. 그런데
예, 특히 이 이제 2022년 네. 그러니까 재작년 대선 끝난 직후 그 해에 네. 이 굉장히 그 중요한 것인데 이 도표가 이 말씀을 네. 드릴 이게 뭐냐면은 네. 그 동안에 각 연도별로 네. 정당이 민원을 얼마나 심의위원회에 많이 제출하나 하는 그 수 통계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통계에 따르면은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08년에 출범합니다. 네. 옛날 방송위원회하고 그 전에 정보통신부에 있는 윤리위원회하고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네.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을 하게 됐고 네. 심의위원회가 출범하게 됐고 그 다음에 2008년부터 네. 2014년까지는 거의 정당에서 민원 제기한 것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매우 정상적으로 방심위가 운영되어 온 거예요. 네. 자체적으로 개발한 뭐 저 이 안건이라든가 네. 그랬는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이 주로 민원을 제기를 네. 하죠. 네. 그런데 이것이 네. 이 2018년부터 네. 아주 이 정당 민원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네. 특히 2020년, 예를 들면 2020년은 전체 정당에서 제기한 민원, 그것이 이제 방심위 심의의 근원이 되는데 네. 그 숫자가 2020년에는 459개. 네. 이때는 국힘당이 202개, 네. 더불어민주당이 255개. 네. 비슷했습니다. 네. 근데 2021년에부터 이제 급격히 바뀌는데 네. 2021년에는 국힘당이 504건, 네. 더불어민주당이 136건. 네. 이게 이제 2022년, 그러니까 재작년 대선 있던 해, 그리고 네. 그 이후에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무려 네. 1,369건이 됩니다. 아, 그래요. 1,369건 중에 네. 국힘당이 제기한 것이 1,369건, 1,400건 가까이 되고. 거의 대부분. 예. 네. 민주당이 306건. 그러니까 이제 국힘당이 집중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이게 2023년 제가 그만두기 직전에 6월 네. 현재로 보면은 네. 반년 동안 1,300건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간으로 보면 네. 2,600건인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네. 방심위의 안건으로 채택해달라고 국민의힘당이 이런 식으로 일정한 프로그램 자기들이 봤을 때 불공정하다고 딱 지목한 네. 방송 프로그램들 뭐 김어준 프로그램 KBS의 뭐 주진우 최경영 최강시사 MBC 네. 아침 프로 신장식 프로 이런 것들을 타겟을 딱 정해놓고 매일 매일 안건이 올라옵니다. 그 이게 이제 1년에 천 몇백 건 되고, 2023년 경우에는 절반인데 1,300건이 된 거죠. 그러면 방심위는 이렇게 쏟아져 들어오는 안건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처리를 네, 못 합니다. 네, 네. 아, 그런데 이제, 어쨌거나 그거를 끊임없이 왜 자꾸 이제 안건이 많이 쏟아져 들어오니까 정상적으로 처리를 못하니까 네. 이제 국힘당에서는 결과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고 끊임없이 제가 불공정하게 네. 몇몇 프로그램들을 봐주기를 한다. 여기 네. 봐주기라고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끊임없이 이제 사임하글로 요구를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자기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방심위가 하고 있는 것 얼마나 국힘당이 보기에 좋겠습니까? 네, 네. 자기들이 표적으로 삼았던 프로그램 진행한 것을 끊임없이 심의 대상으로 올려가지고 네. 방심위는 자기들의 수족 같은 사람들이 가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그런 심의 테러를 가해서 네. 과징금이라는 엄청난 가장 강한 그 네. 제재 조치를 취하는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네네네. 그 체제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있었던 그 체제를 네. 허물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있을 때는 제가 2021년 8월에 저희 방심이 5기입니다. 네. 5기가 출범할 때는 당시 여당, 지금 야당이죠. 당시 여권이 6명이고 네. 야권, 지금 국힘당 추천이 3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6대3이었는데 네. 이 6대3 구조를 해체를 시켜야 그러니까 정연주 위원장 체제 6대3으로 되어 있는 이 체제를 해체시켜야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이 우위에 있는 체제를 가져가고 그래요. 그 체제가 완성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이제 한 것이죠. 그래서 맨 처음에 한 것이 저하고 당시 부위원장 두 사람을 해촉한 거고 그 다음에 또 추가로 세 명을 또 잘라버렸죠. 정광석화처럼 다. 그래서 순식간에 아홉 명에서 다섯 명이 떠나고 그 뒤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세 명을 보충을 해가지고 지금은 6대 1 체제가 돼 있죠. 자,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끊임없이 정연주 방심위원장을 제거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의도가 있었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게 이루어진 셈인데 구체적으로 이제 2023년 8월에 이제 해촉이 되지 않습니까? 해촉 직전에 박성중 국힘의 과방위 간사가 국회의원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연주 위원장은 심각한 비사실이 있고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랬는데 근데 나중에 뭐 발표된 거 보니까 그런 건 없었어요. 자, 구체적으로 뭐 업무 시간 미준수, 업무 추진비 부당 사용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는 간략하게 설명한다면 제가 좀 그게 뭡니까? 간략하게 설명할게요. 근무 시간은 사실 저 그동안에 뭐 이 방심위 상임위원들 저하고 부위원장하고 상임위원이에 대해서는 그 직원들이 갖고 있는 그런 9시부터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한다라는 이런 근무 시간의 그 규정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를 포함해서 상임위원 3명이 출근 시간하고 퇴근 시간이 9시부터 6시를 지키지 않는 경우들이 좀 있었다. 있었어요. 뭐 그건 제 경우에도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 저 업무 추진비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거는 김영란법에서 이야기하는 그건 아니고 김영란법 경우에는 잘 아시는 대로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고 저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업무 추진비를 341건을 사용을 했는데 그 대부분이 90% 이상이 제가 그거를 결제를 하지 않고 제 부속실에서 다 사용합니다. 그리고 대상이 거의 대부분이 우리 직원들하고 점심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 그다음에 우리 방심위원들 중에 비상임위원들 같이 식사하는 것, 그다음에 방심위원회의 또 자문특위 위원들하고 식사하는 것, 이렇게 방심위 주변에 있는 관련되는 분들하고 이제 식사하는 비용이 거의 대부분인데 이게 이제 우리 이 방심위의 회계 지침이라는 특별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1인당 3만 원 이상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341건 중에 11건이 3만 원 이상 사용한 것이 나온 겁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제가 들게요. 그럼 설명이 쉽게 되는데 제가 4명, 저를 포함해서 4명이 가서 식사를 했는데 한 분이 다 3만 원짜리 4명이 먹었어요. 그럼 12만 원이죠. 다 식사하고 난 뒤에 두 분이 커피를 한잔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식당에 이야기를 했더니 캡슐 커피가 있더라고. 두 분이 드셔서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 저는 이번에 나중에 알았죠. 보니까 그게 하나에 2천 원인 두 개 4천 원. 그러니까 12만 4천 원을 쓴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할 때 네 명을 하고 하지 않고 그냥 관행적으로 이거를 다섯 명이라고 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관행적 그건 잘못이죠. 그러다 보니까 4천 원을 과잉 지불한 거예요. 이런 게 11건입니다. 그 과잉 지불한 거를 전부 모아봤더니 제 경우에 11건에 12만 원입니다. 그게 이제 과당 지출이에요. 어떤 데는 뭐 불법 과다 지출이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경우에 11건에 12만 원 쓴 것 그다음에 4명이서 밥 먹어놓고 왜 5명이라고 했느냐 그건 제 잘못 저 불찰입니다. 그거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어쨌거나 그런 관행을 수정을 고치지 못하게 한 건 제 잘못이고 불찰이고 그런데 이것이 과연 기관의 독립성이 목숨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같은데 책임자인 저하고 부위원장을 그 자리에서 면직시킬 정도로 그렇게 엄중한 범죄냐 엄중한 불법 행위냐 그건 아니라 그래서 그래요. 소송을 제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이게 딱 이겁니다.
제 불찰이 물론 있었지만은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은 뭐 하찮은 건데. 그래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되게 자잘한 것들이에요. 아니죠. 우리 방송 지금 다섯 명 해촉된 가운데 저하고 부위원장은 대강 이런 거고. 그 다음에 한 분은 욕 한마디 했다 그래서 잘려버렸고. 네. 그 다음에 이틀 전에 이제 가처분에서 인용이 돼가지고 다시 이제 복귀하는 김유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 청범이는 그거 문제 삼았다 그래서 해촉한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참으로 참으로 이 그렇게 크지 않는 것을 빌미로 해서 군사 작전 펴듯이 다섯 명을 일거에 정광석화처럼 해촉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구도로 바꾼. 네. 근데 해촉을 할 때 왜 해촉하는지 또 거기에 대한 해명의 기회도 없었다면서요? 그래서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뭐 단두대 처형되듯이 갑자기 처형했다고. 이건데 이렇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해촉 통보서입니까? 예, 방송통신위원회 해촉 정부 인사 발령 통지 통지문입니다. 네. 정부 인사가 다음과 같이 발령되었으므로 통지합니다. 네. 정연주. 네. 뭐 법률 모모에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을 해촉함.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저는 왜 잘렸는지 이유도 나오지 않고 또 최후 진술을 할 기회도 없었고 저를 설명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나름대로 그냥 추측하건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특별감사반 조직에서 한 달 이상 와서 탈탈 털었거든요. 네. 털어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사유를 가지고 이제 해촉을 할 때도 설마 그거 가지고 자르랴. 설마 이 저 뭐 저 9시, 6시 출퇴근 시간 안 지켰다는 거. 네. 그 다음에 뭐 캡슐 커피. 11건 12만 원인데. 네. 근데 이제 발표할 때는 네. 그 음식 먹은 값을 토탈을 해가지고 뭐 수백만 원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거나 그들이 원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무리하게 했었고 여기 바로 이 저 방송통신위원회 저 해촉 통지문을 보면 그냥 한 줄이에요. 네. 해촉함. 자 그러면 이제 아까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군사작전하듯. 예, 예. 해명의 기회도 없이 또 이유도 분명하지 않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명백한 행정절차법 위반이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네. 저건 말씀하셨는데 네. 행정절차법 위반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 수많은 판례를 보면은 아까 제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성격이 네. 민간 독립기구이면서 규제의 수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제재 수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규제기관으로서의 독특한 성격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법률적으로는 우리를 행정기관으로 네. 취급을 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제가 해촉되고 난 뒤에는 네. 당연히 대통령이 이거 행정절차법을 어긴 거다. 네. 해촉 사유도 없고 네. 최후 진술의 기회도 안 줬고 제가 KBS에서 2008년에 해임되고 난 뒤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제가 이겼잖아요. 네, 네. 그때 이긴 승소 이유 중에 하나가 저한테 최후 진술의 기회를 안 준 겁니다. 네. 이사회에서 해임 제청을 할 때 저한테 마지막 가서 최후 진술할 기회를 안 준 거예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한 제가 승소한 이유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저는 당연히 네. 제가 이거 저 해촉 행정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을 때 저는 가처분이 받아 인용될 걸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네. 예측을 했었고 그 이유도 워낙 하찮은 게 돼서 그런데 각하가 됐거든요. 네네네. 각하가 됐습니다. 각하라는 것이 잘 아신 대로 기각하고는 다르잖아요. 네네. 기각은 내용을 따져보니까는 시급히 회복 뭐 안 해도 되겠다 해서 기각하는 거고 기각은 그렇고 각하는 뭐냐면은 네. 지금 당신네가 주장하는 행정 절차법에 따라서 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네. 행정 절차로 따질 게 아니고 아하. 이거는 내가 대한민국 정부하고 나하고 공적 계약 관계다 이렇게 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로 따져야지 왜 행정 절차법으로 따지냐 해가지고 네. 각하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제 본안 소송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재판을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네. 본안 소송에 가면 뭐 당연히 사필 규정에 그런 그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보고 네. 바로 이틀 전에 김유진 의원이 그 인용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매우 중요한 판결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번에는 변호사님이 다툴 때 그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 네. 그 처분의 부당함을 따졌을 뿐만이 아니라 네. 또 대한민국을 상대로 해서도 네. 다시 두 개를 같이 했어요. 네네. 그래서 인용이 됐고요. 네네. 물론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좀 그래요. 이따 다시 한번 네네네. 이야기를 합시다. 근데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식사 후에 캡슐 커피 추가비 네. 그거를 이제 문제 삼은 건데 그게 이제 여러 번 그러니까 그 당사자 이제 핵심 해촉한 사람 또 윤석열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은 뭐 서울지검 검사장 시절에 검찰 특활비를 그야말로 물쓰듯 했잖아요. 뭐 한우 먹는다면서 막 200 몇십만 원 썼다고 막 보도도 나왔고. 그거는 뭐 그죠? 지금 저, 네. 저 더불어민주당 그 저 그 이재명 대표 그 부인 네. 경우도 뭐 10만 원짜리 카드. 그니까요. 그 뭐 근데 그러니까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네. 못 보는 거죠. 네. 그리고 막 그 뭐 이 영수증도 보면은 중요한 거는 다 휘발되어 버리고. 근데 왜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할까요? 생각이 없는 집단들 아닌가요? 저는 생각과 윤리와 기본과 상식과 이성이 마비된 집단으로 네. 봅니다. 그렇지 않고는 설명이 안 돼요. 전 정말 그렇습니다. 네. 이게 뭔가 이 문명의 시대라면은 이성, 합리, 네. 상식, 네. 뭐 이런 게 문명의 사회의 바탕인데 네. 이거는 도무지 그런 걸로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내로남불도 아닌 것 같아. 네. 이건 내로남불도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나. 근데 어쨌거나 또 그런 것, 그런 집단을 네. 생각도 없고 머리가 저는 볼 때 이제 옛날에 저 옛날에 한참 제가 특파원 할 때 그때 네. 예, 당시 그 조지 부시 대통령 아들 대통령 부시 대통령 있잖아요. 그 사람 그 대통령이 워낙 그 이상한 생각 없는 일을 많이 하니까 그때 네. 타임지 표지 카버 스토리로 네. 그런 타이틀을 달았어요. 아들 부시 대통령 사진을 놔두놓고 Empty Brain 텅 빈 머리 아니. 그래서 제가 요새 네.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은 네. 그 타임지 카버 스토리 생각이 나요. Empty Brain.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정말 이 문명 시대라고 할 수, 21세기 문명 시대라고 할 수 있는 네. 데 맞는 그런 기본 소양들, 이성, 합리, 네. 상식 뭐 이런 게 있는가. 아하. 뭐 또 한편으로 뭐 저는 또 그렇게 네. 생각을 하지만은. 그렇지 않는 또 다수의 국민들은 지지를 하잖아요. 네. 한 35%. 뭐 40%까지 네, 볼 수 있고. 네. 지금 KBS는 그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프로그램만 집중적으로 만드는 또 그런 짓을 그래요. 하잖아요. 자, 그런데, 텅 빈 머리를 가지고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하고 있네. 그래서 예. 이제 이번에 억울하기도 하고 상처도 많이 받았겠습니다만, 2008년에 KBS 사장에서 이제 강제 해임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는 MBC 대죠 이명박 예, 대통령 시대. 예, 예. 그때랑 비교해 보면 그때가 양반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네요. 양반이 아니고 네. 뭔 차이가 있냐면은 네네네. 그것도 재밌는 비교인데. 네. 예, 이명박 정권 때 KBS가 저를 쫓아낼 때는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검찰, 네. 감사원, 국세청, 네. 청와대 권력기관 총동원했어요. 네. 그리고 검찰도 저를 배임으로 몰아서 수사기록이 무려 6천 페이지가 되고 아하. A4 용지. 네. 그다음에 감사원이 예비감사, 특별감사, 본감사 포함해서 석 달 와서 그냥 온갖 것 다 뒤지고 제 집 주변에 있는 슈퍼마켓 다 뒤지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국세청이 저 KBS 저 외주 프로그램 저 회사 가서도 다 뒤지고 정윤주한테 돈 받아 먹었냐 뭐 정윤주가 돈 받아 먹었느냐 같이 골프 친 적이 있느냐 뭐 저 골프 안 치는데 네. 하여튼 어쨌거나 네. 권력기관이 총동원돼서 집중적으로 수개월 동안 아하. 그럴 대로 모형을 갖췄어요. 모형을 갖췄다. 그렇잖아. 네. 뭐 하여튼
특별 감사도 하고 감사원이 와서 집중적으로 하고 네. 뭐 검찰이 뭐 저 하여튼 뭐 말도 안 되는 거지만은 배임죄로 엮어서 수사 기록이 6천 쪽도 돼. 그런데 그리고 제목도 보면은 좀 어마어마한 것들이잖아요. 뭐 배임죄니 뭐 네, 네. 이번에는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정말 그런 뭐 사소하다면 사소한 문제인데다가 네. 이거는 절차도 뭐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형식적 거예요. 절차도 없어. 네. 그냥 한 줄짜리 통보하는 걸로 끝이고 네. 그다음에 욕 한마디 했다고 해촉시켜버리고 그다음에 청원민은 그 말도 안 되는 그 이 저 그런 정말 해괴한 네. 어떻게 신뢰와 독립성 그다음에 그 뭐야 공정성이 생명인 네. 방심위의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네. 자기 친척 친지 네. 그다음에 뭐 부인하고 관계되는 회사 직원들 동원해 가지고 네. 문장도 비슷한 오자까지 비슷한 네. 그런 민원을 해가지고 지금 저렇게 네, 유희림 현재 방송심의위원장 제가 한겨레 워싱턴 특파원할 때 YTN 특파원 3년 같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알고 지는 사람이네. 잘 알지요. 네. 저한테 과거에 전화도 많이 하고 뭐 그랬습니다. 아, 자, 근데 이제 KBS 때 그렇게 당했는데 예. 세월이 흘러서 사실 그 후로 이제 대한민국이 어쨌든 역사는 발전하고 민주주의는 좀 더 강고해지고 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이제 갖기 시작한 거지 않습니까? 예. 좀 그런 차에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예. 그 어처구니 없는 이 방심위원장에서 해촉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군사 작전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예. 마음의 상처도 상당히 컸겠습니다. 이거. 아니 뭐. 그건 뭐 제가 이미 다 예상을 했었어요. 이거 뭐 오면 나를 1차로 쫓아내겠구나. 네. 뭐 늘 그래 왔잖아요. 저 집단은. 네. 그래서 저는 다른 한편으로 뭐 상당히 네. 좀 종교적인 것이지만 저는 오히려 다른 네. 한편으로는 내 저 MB 때 KBS 사장 쫓겨날 때도 똑같은 심정이었어요. 네. 아, 내가 MB의 그 폭력성, 네. 방송 장악을 위한 폭력성을 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게 보여주겠다. 아. 이번에도 그렇구나. 하늘의 뜻이다, 이거는. 네. 나를 통해서 혹은 해촉된 다섯 명을 통해서 네. 그다음에 그 이후에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진행되어 온 이 거의 야만적이고 뭐라 그럴까 거의 그 망나니 같은 이런 심의 테러 행태를 보면서 아 우리를 통해서 네. 이 사건을 통해서 뭔가 역사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있구나.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어떤 정말 내 진심인데 네. 종교적으로는 아하. 아 이런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 참 영광스럽다는 생각도 해요. 감사하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나의 희생을 통해서 예, 윤석열 검찰 독재의 야만적인 것을 드러내는 망나니성 이게 네. 이제 드러난 것이다. 그렇습니다. 나 저 이명박 대통령 때 정말 그랬거든요. 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이걸 다 밝히자. 네. 아 그 다음에 내가 기록으로 이걸 다 남기자. 그래서 제가 그때 오마이뉴스에 계속 100회 가까이 내가 글을 연재를 한 적이 있고. 네. 그래서 뭐 그거를 통해서 결국 MB 폭력성이 전에 상당 부분 드러났다고 보고 네. 지금 이 행태들도요. 네. 윤석열 대통령 본인뿐만이 아니고 네. 지금 방심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지금 그 야만적인 심의 테러를 가하는 그 네. 집단들이 네. 보이는 그런 행태들이 역사 발전에 저는 언젠가 역설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네. 윤석열 이 정권을 네. 거치면서 네. 아 검찰이라는 조직이 정말 한번 이거는 완전히 탈바꿈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 그거를 국민이 각자가 깨닫는 계기의 폭이 굉장히 저는 넓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네. 역설적인 축복입니다. 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역사에 대해서는 지금도 낙관하고 있어요. 예. 사실 이제 검수완박 이런 표현이 있지 않았습니까? 검찰의 수사권을 예, 예, 박탈하자. 예.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예. 검찰 조직, 검사들의 생리 이런 것들을 전 국민이 공감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뭔 얘기지? 과연 그래도 되나 했는데 사실은 이 윤석열 검찰 정권을 쭉 지켜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 검찰이 이 정도구나, 검찰의 본질이 이렇구나 많이 드러났죠. 많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 그 네. 하성수 변호사님하고 뉴스타파에서 정말 네. 노력을 해가지고 그 저 검찰 집단 윤석열 네. 집단의 그 특활비. 네. 그건 정말 저건 저 언젠가 한번 속속들이 파헤쳐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그 윤석열 한동훈 이런 검사들이 이 저 손중성 네. 그것하고 그 저 고발사주 고발사건과 관련 고발사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저 손중성 검사는 1년 실형을 받았고 네, 네, 네. 또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네. 비대위원장은 지금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고 그렇죠. 저는 자기들이 이 타인에게 검찰력을 동원해서 온갖 네. 정말 그 뭐랄까 멸문치화의 조국 장관 같은 경우 네. 그런 해코지를 하고 한 것이 네. 저게 다 자 본인들에게는 언젠가 닥쳐오는 늪이 됩니다. 빠집니다. 네. 그게 제가 지금까지 거의 80살 오면서 네. 본 거예요. 네. 아 역사는 돌이켜 가까이 돌이켜 보라고. 네.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그다음에 MB, 네.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다 뒤가 끝이 안 좋았잖아요. 네. 그래요. 그래서 역사가 그냥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네. 자, 그 KBS 건으로는 이제 기소가 됐는데 무죄 판결을 받았고. 예. 또 해임도 이제 해임 무효 소송에서 승리를 하셨어요. 예. 자, 이제 이번 건 방심위에서 해촉된 건도 이제 법적으로 이제 예. 나갈 텐데 전망을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가처분은 네. 각하가 됐고 네. 보완 소송은 지금 6개월 지났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네. 아마 뭐 판사님도 그 자료 들여다 보면은 네. 뭐 상식적인 판단을 하리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 뭐 사법부에 대해서는 그냥 일반론인데 네. 특히 일부의 판사들이 네. 이 옳은 판단을 한 번씩 내려입으면서 우리 사회에 그나마 네.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최근에 있었던 네. 김유진 위원 같은 경우가 그렇고 네. 또 그 윤석열 정권에서 그렇게 온갖 짓을 다해서 무너뜨리려고 한 MBC 경우에 네.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경우에도 네. 가처분해서 결국 이겼거든요. 네. 그다음에 거기 그래서 이런 몇 가지 사례들을 보면 그나마 우리 사회에 여전히 지금 우리가 숨쉴 공간은 있는 그런 네. 일들을 일부 판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뭐 제 사건도 그리 되리라고 봅니다. 아 예. 그래요. 예. 자 이제 방심이. 예. 방심이 지금의 방심이 얘기 예. 류림 위원장 체제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가지 일들 예. 이걸 도대체 이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한번 이제 말씀을 좀 나눠봐야 될 텐데 놀라운 게 셀프 민원, 청부 민원 예. 하면서 예. 심지어 뭐 가족까지도 동원한 예.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정연주 위원장 체제였다면 정말 상상이 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네. 저희들이 이제 방심이 5기인데 네. 4기 때 네. 그러니까 당시 위원장이 강상년 전 연세대 교수님이시죠. 네, 네, 네. 강상년 위원장 4기 때 네. 그때 팀장 한 분이 셀프 민원을 했습니다. 아. 자기가 그냥 그 민원을 막 딴 사람들 아이디를 사용해서 해가지고 그게 들통나가지고 네. 파면당했어요. 네. 그 파면돼서 나중에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 났는데 그때 대법원 판결을 보면은 네. 그 셀프 민원 자체가 방심위의 생명인 독립성 공정성을 훼손했다라고 딱 규정을 하고 그래요. 있어요. 네. 셀프 민원보다 이건 더 네. 못된 네. 정말 이거는 청부 민원이라기보다 저는 거짓 민원, 허위 민원입니다. 그래요. 민원이 민원이라는 것은 네. 일반 시민들이 정말 억울해서 혹은 이거는 좀 꼭 한번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본인들이 그 방송을 보고 그 네. 내용을 다 해가지고 그렇죠. 올리잖아요. 그런데 네. 이거는 그게 아니고 유림 위원장의 뭐 동생 뭐 네. 그다음에 뭐
친직, 뭐 친구 이런 사람들한테 무슨 모험 답안 같은 걸 하나 줘가지고 그걸 그냥 베껴서 냈다라는 그런 네. 의혹이 네. 이미 저 취재를 통해서 그렇죠. 많이 밝혀져 있습니다. 네. 이번에 예, 김유진 의원 그 판결문 보면은 네. 법원에서 그 저 내린 결론에 네. 보면은 네. 그 청구민원 의혹이 언론 취재 결과에 기초한 것이라 단순한 의혹으로 보기 힘들다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네. 인정을 합니다. 네. 야 이거 진짜 의혹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자, 그러니까 뉴스타파 예. 또 이런 걸 보면은 그 청구민원이 작년에 9월 4일부터 18일까지 270건이 들어왔는데 에, 그중에 에, 확인된 것만 127건이 류일임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 혹은 관련 단체 관계자들인데 그중에 재밌는 게 동생도 있고 맞아요. 동생의 부인도 있고 동생은 저 뉴스타파하고 네. 인터뷰도 했어요. 아들도 있고 네. 처제도 있고 동서도 있고 조카도 있고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때 본인은 그거 질문하면은 네. 기자들이 질문하면은 답을 안 하고 도망을 다녀서 기자들 사이에는 네. 유일임 위원장 별명이 도망자입니다. 도망자. 일부 기자들 사이에 아. 도망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저 엘리베이터 타고 정상적인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화물용 엘리베이터 타고 출근하고 그러기도 했어요. 아니 근데 워싱턴에서 같이 3년여 지내셨으면 그때는 상상 못하셨겠네요. 사람이 변하게 될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함께 변해버린 건가? 아니요, 저 네. 뭐 그런 사적인 글쎄요.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저 오프 더 레코드는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네, 그래요. 네. 그러나 뭐 마이크 앞에서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네. 그런 뭐 그런데 이제 그 셀프 민원, 청구 민원도 문제지만 이걸 또 제보한 직원을 색출하겠다고. 나서는 이것도 또 문제. 관계 압수수색까지 들어왔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이 사건이 사실은 이렇게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거는 네. 방심위의 한 용감한 직원이 이걸 국가인권위원회에 권익위원회에 제보하지 않습니까? 네. 제보를 한 거죠. 제보를 한 거 아닙니까? 공익 제보를. 공익 제보를 한 겁니다. 네. 이렇게 이해 충돌이 있는 네. 일이 있었다. 네. 그러니까 조사해 달라는데 아직 제대로 조사도 거의 아직도 안 하고 있고 네. 지금 조금 신용을 하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 다른 조사 가령 우리 위원들 네. 한 분 정민영 네. 위원을 해촉할 때는 보면은 권익위에 올리자마자 바로 발표해서 해촉해 버립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뭐 거의 손도 안 대고 있고. 그런데 어쨌거나 네. 그 용감한 네. 그 직원이 했고 그 다음에 압수수색 들어오고 하니까는 방심위 직원이 한 200명 남짓 되는데 149명이 권익위에다가 네. 같이 또 고발을 합니다. 본인들의 실명으로. 예, 네.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이거는. 네. 제가 방심위 3처 직원들을 정말 잘 아는데요. 이분들 뭐 참, 프로들입니다. 심의와 관련해서는 네. 전문가들이에요. 왜냐하면은 네. 우리 방심위를 하는 심의위원들은 임기가 3년이기 때문에 3년 끝나면 다 떠나는데 이 직원들은 이제 크게 투파뜹니다. 네. 방송 심의하는 쪽이 있고 네. 이제 통신 쪽 심의하는 그 있는데 이 직원들은 뭐 길게는 30년 이상 그 심의를 전문으로 다뤄왔고 네. 그다음에 이분들이 하는 일이 방송 심의 위원들이 9명의 위원들이 심의를 할 수 있는 모든 기초 자료를 다 준비를 합니다. 네. 법률적인 검토 뭐 이런 걸 몽땅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직원들이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가 집단이 되어놔서 네. 딱 보면 알아요. 민원이 들어오면 이게 가짜냐 진짜냐. 아. 이게 저 정당에서 보낸 거냐 일반 시민이 보낸 거냐 네. 전부 프로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직원들이 볼 때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네. 자기가 그렇게 개입이 돼 있다면은 네. 본인은 심의를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해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김효진 위원 인용 판결문에도 네.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다고 지금 보고 그렇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거는 강제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압수수색하고
한 것이 직원들을 상대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적반하장이고 네. 바로 유일임 위원장을 상대로 네. 수사도 해야 되고 권익위 조사도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그 저 이미 구체적인 자료들이 많이 나와 네.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저거는 지금 정권에서 이걸 할지 어쩔지 뭐 모르겠지만은 아마 계속 정권의 부담으로 남을 네. 겁니다. 저거는. 네. 양심 있는 검사가 있다면 정말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유희림 방심위원장을 압수수색하고 강제 수사를 해야 된다, 지금. 이미 이거 저 방심위 노조에서 그래요. 김유진 의원 인용 그 판결문 나온 이후에 네. 예, 방심위 노조에서 네. 이 그런 그래요. 내용의 성명이 나왔고 네. 그다음에 밖에 참여연대나 이런 쪽에서도 네. 참여연대가 아니고 민변인가 거기에서도 네. 네. 수사하라고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유희림 방심위원장이 이렇게 셀프민원 청부민원 이거에 연루되니까 내부의 양심 있는 직원이 민원, 그러니까 청구민원인데 저는 아까도 네. 말씀드렸지만은 허위 민원이라고 합니다. 네. 가짜지요 이거 네. 민원. 왜냐하면 진정한 의미의 일반 시민들이 하는 민원이 아니니까. 네, 그렇죠. 가짜 민원이죠. 가짜 민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양심 있는 한 직원이 예. 제보를 한 거잖아요. 예. 양심을 발휘한 거예요. 그런데 그를 또 색출하고 그러니까 149명의 방심위 평직원들이 진실에 대한 연대를 한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를 보시면. 아, 방심위 조직은 참 건강해요. 참 건강하게 살아있구나. 이것도 확대해서 가면, 그래, 이 검찰 독재의 야만적인 행태들, 이 와중에서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양심은 또 살아있네. 이런 거를 또. 아, 희망이고요. 네. 특히 이제 저 모든 것에 그 유일임 위원장을 비롯한 저 체제의 첫 화살을 쏜 친구가 탁동삼 팀장이라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아, 이분이 그 통신심의 제가 있을 때 거기 수석 팀장을 한 친구인데 네. 그 유림 위원장이 취임하자 말자 가짜 뉴스 센터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네. 하여튼 뭐 그 이야기 굉장히 긴 이야기에서 네. 전 오늘도 생략하겠습니다만 네. 가짜 뉴스를 우리가 심의할 수가 없습니다. 네. 법적으로 법이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네. 긴 역사는 제가 오늘 생략하고. 근데 그때 그 가짜 뉴스 센터를 만들고 가짜 뉴스 심의하겠다 그럴 때 거기에 반기를 들면서 네. 이러면 안 된다라고 자기 이름을 걸고 A4 용지 10장에 이르는 글을 산의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 친구가 이용마 언론상 받았습니다. 아, 네. 그 불을 붙였죠. 그 친구가 처음에 외롭게 횃불을 들었고 네. 그 횃불을 같은 그 동료 직원들이 팀장 11명이 같이 또 성명을 발표하고 네. 그 다음에 또 한 친구가 허위 민원인 문제가 제기되니까 그거를 네. 권익위에 하고 네. 압수수색 들어오고 자기 동료들이 피해를 입으니까 또 149명의 직원들이 같이 동참을 했고 네. 그래서 이 149분의 방심위 직원들은 또 공공미디어 포럼이라는 데서 특별상을 또 받았습니다. 아, 최근에. 그래서 이들의 싸움이 저렇게 외롭지가 않고 네. 정말 자랑스러워요. 네. 그러니까 진실을 위해서 싸우는 동료 직원들에게 연대의 마음을 그럼요.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하는 건데 지금 이제 위원장직에서 해촉되어 가지고 밖에 계십니다만 뭐 이번 기회에 그분들 그 방심위의 평직원들에게 한 말씀 하시고 싶다면요? 아니 뭐 다 참 순댕이들인데. 네. 근데 제가 뭐 참 자랑스럽다는 이야기 이상은 할 게 없고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은 방심위 직원들이 얼마나 정말 힘든 일을 하는가를 내가 그것만 내가 이야기할게요. 네. 제가 이제 거기 2년 있을 때 종종 그 저 일하는 현장을 많이 다녔거든요. 네. 가보면은 방송 심의를 하는 그 부서에 가면은 네. 직원들은 하루 종일 이어폰을 꽂고 앉아서 일을 합니다. 아.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의 자료를 만듭니다. 그러면은 네. 라디오 방송을 듣고 텔레비 방송을 보면서 이 저 뭡니까 저 그 뭡니까 그 다 자료들을 만들어요. 네. 그래서 하루 종일 방송을 들으면서 그 일을
해내고 있고 네. 그다음에 통신심의 쪽이 굉장히 부서가 큰데 우리 방심위에서 1년에 처리하는 통신심의 안건 25만 건입니다. 아까 불법 유해 정보 말씀하셨는데 네. 예를 들면 마약, 무기, 뭐 그다음에 불법 의약품, 네. 그다음에 음란물, 디지털 성범죄물 이런 20몇 가지가 있는데 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인터넷에서 전부 긁어 모아가지고 위원회에 소위원회에 이거를 발제하는데 그 25만 건을 직원들 우리 이 그거 하고 방송심의를 200명이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래서 통신심의 경우에는 하루 종일 인터넷을 보면서 URL 보고 이거를 다운받기 때문에 네. 전부 이 손목에 이, 이 뭐랄까요. 무리가 가군요. 이 다 무리가 가서 전부 이 서포터를 다 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앉아서 게다가 그 화면에서 보는 것이 음란물 뭐 불법 정보 이런 것들이 전부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유발을 합니까? 그러니까 작업 환경이 무지하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그래가지고 무슨 많은 월급이 뭐 엄청 많은 것도 아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긍심이 있어요. 우리는 인터넷상에 있는 불법 유해 정보를 없애주는 네. 공적 작업을 하고 있다. 네. 방송도 간접 광고나 이런 단순 시사 보도 프로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그 기준을 넘어서는 자료들 전부 모아서 심의에 올리도록 하는 네. 그런 공적 업무를 책무를 하고 있다라는 그 자부심 자긍심이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위림 체제에 와가지고 온갖 종류의 그 이 심의 테러를 하면서 이 방심이라는 조직이 국가 검열 기관으로 전락해 버리고 네. 사방에서 이런 방심위가 왜 필요하냐라는 이런 비난이 오고 하니까 네. 그 자긍심과 긍지 네. 이런 것에 엄청난 상처를 입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네. 그런 저런 그 아주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용기를 발휘하고 있는데 대단히 자랑스러워요 저는. 월급이나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네, 근로 조건도 좀 개선되고 조건도 개선되고 인원수가 너무 적고 네. 그다음에 예산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인데 제가 네. 2년 있으면서 국회도 가고 세종에 가서 기재부 과장도 만나고 하면서 다음은 1, 2억이라도 더 받으려고 별 노력을 다 했는데도 그래요. 1억, 2억 더 받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래서 그 예산을 더 확보하고 인원을 더 늘려달라고 제가 국정감사 때 마지막 발언으로 해마다 했어요. 네. 2002년인가 3년인가 그 저 정청래 위원장 시절에 혹시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나 그래서 제가 네. 그 이야기 또 했어요. 그래요. 그런데 네. 이제 방심위가 또 선거 방송 심의위원회와도 예. 이제 연관이 있는데 예. 최근에 황당하더라고요. 황당하죠. 그 SBS 시사 프로그램에 예. 이제 예. 행정지도인 권고 조치를 예. 내렸는데 예. 그 이유가 이제 다 많이 알려졌는데 예. 김건희 특검법이라는 표현에 여사라는 호칭을 붙이지 않았다. 예. 참 황당하더군요. 이건 또 블랙 코미디죠, 뭐. 네.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제가 조금 설명을 할 것이 네네. 저거는 선거방송위원회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에서 규정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을 방심위가 네. 하는데 네. 그 네 개 경우에는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9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네. 대한변협, 중앙선관위, 네. 여야, 네. 교섭단체 이 네 개는 법정기관이라 그럽니다. 거기는 그냥 우리가 추천해 주십시오라고 네. 해서 보내면 한 사람씩 추천해서 보내요. 방심위 의지가 개입 안 됩니다. 그런데 네. 방심위가 결정하는 거는 뭐가 있냐면은 네. 거기에 보면은 9명을 구성할 때 카테고리에만 정해놨습니다. 4명의 그 법정기관을 제외하고 네. 나머지 이 미디어 학회 그러니까 이렇게 캐테고리가 정해 놨어요. 네네. 미디어 학회에서 한 명, 네. 방송 사업자 한 명, 언론인 단체 한 명, 네. 시민 사회 단체 한 명. 네. 그다음에 위원장은 방심위 위원장이 선임하는 게 네. 관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네. 이제 미디어 학회, 방송 사업자, 언론인 단체, 시민 사회 단체를 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거는 반드시 네.
그 방심위에 있는 상임위원 3명, 상임위원 3명 중에 2명은 여권이고 1명은 네, 야권입니다. 네, 네. 이 세 사람이 첫째 합의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 대표기관을 누구로 정하느냐를 네, 결정을 네. 해서 그 내용을 9명 전체 회의에서 통과가 돼야 돼요. 그래서 네. 저희들은 이 절차를 다 거쳐가지고 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있을 때는 미디어학회는 제일 한국에서 큰 학회인 한국언론학회. 그다음에 방송사업자는 개인으로 하지 않고 개개업체로 하지 않고 네. 방송사업다. 그러니까는 지상파 단체인 방송협회 네. 그다음에 케이블채널협회 이 두 개 중에 하나. 저희 있을 때는 지상파가 가장 중요하니까 네. 방송협회로 했어요. 별로 괜찮죠. 네. 그다음에 언론인 단체로는 그래도 방송 선거방송이니까 선거방송의 경험이 있는 네. 방송 기자 연합회 그걸로 했고. 네. 그 다음에 시민사회 단체는 그 전에 보면은 뭐 민우회 뭐 이런 뭐 이런저런 좀 조금은 뭐 진보 정권 때는 진보 단체가 네, 들어가고 네. 또는 보수 정권 때는 또 보수적인 네. 단체 들어갔는데 제가 할 때는 그래도 좀 중립적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Y로 했어요. YWCA. 네. 네, 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좀 저 나름으로 합리적으로 네. 했다고 생각을 했고 그거는 또 여야의 상임위원들이 했고 그다음에 전체 회의에서 통과됐는데 네. 이번에 할 때는 네. 소위 그 5명 중에 네. 야권 지금 야권 상임위원이 없는 상태에서 네. 유일임하고 지금 여당 상임위원 황성유 두 명이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방송 사업자를 저희들은 방송협회라는 단체로 네. 했는데 이번에는 네. TV조선에서 추천한 사람 그렇더라고요. TV조선에서 네. 네. 그다음에 시민사회단체는 걸핏하면은 뭐 이 KBS 뭐 방문진 저 맨날 그 권익위에 고발하는 아이고 그 뭐지래 공언년이라 그러는데. 네, 공언년. 공언년. 그 뭐 네. 줄임말인데. 공정언론. 국민연대. 그거 네. 막말 하면 지금 KBS를 네. 장악하고 있는 그 지금의 주류 집단의 그 얄궂은 인간들하고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두 개가 우선에 너무나도 색깔이 분명한. 네. 그러니까는 김건희 특검이 네. 걸려가지고 그거를 제재를 하는 네. 게다가 근데 제가 이제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제가 아무리 설명해봐야 실감이 네. 안 오니까 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모든 회의,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모든 회의, 네. 회의록 다 있습니다. 그걸 하나라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요. 특히 최근에 선방이 그 회의록 한 번에 읽어보시고. 조금 시간이 나시는 분들은 네. 누구나 방청할 수 있어요. 아. 가서 한번 방청을 해보세요. 어떤 종류의 블랙 코미디가 이루어진지. 그래요. 그래서 오마이TV가 한번 생중계를 해볼까요? 한번 해보면 재밌을 거예요. 근데 그거 허락 안 해줄 걸 그거는. 글쎄 말입니다. 아까 그 언급하신 TV조선은 출신은 손형기 TV조선 보도본부 시사 제작 에디터 출신이군요. 자, 지금까지 우리 이제 방심위 중심으로 이제 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이제 KBS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KBS 사장이셨으니까. 가슴 아픕니다. 지금 이제 한간에 그냥 속말로 KBS가 폭망하고 있다 이런 예.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장이 이제 박민 사장으로 된 이후에 막 편성도 바꾸고 프로그램도 폐지하고 진행자도 바꾸고 이러면서 많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특히 이제 국민들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 월간 맞아. 조회수를 보니까 너무 심각하게 막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KBS 9시 뉴스 시청자 수도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방심위에서 이제 그런 일을 당하고 또 KBS 전 칭청인 KBS도 이렇게 이른바 폭망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예, KBS는 정말 가슴 아픕니다. 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은
프로그램 진행자 뭐 대거 교체가 있고 프로그램 폐지되고 네. 세월호 같은 그 10주기 프로그램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방송이 안 되고 네. 아니 도대체 총선하고 세월호 10주기 프로그램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결정 내리는 인간의 뇌도 텅 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세월호 10주기 관련해서 이제 일선 PD나 기자들이 뭔가를 제작했는데 한 40% 이제 진행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40% 진행됐는데 이걸 이제 앞으로 하려고 하니까 총선과 연관이 있다고 이제 못하게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6월 달로 뭐 미뤄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니, 그런데 그것도 네. 세월호 잘 아시는 대로 4월 16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세월호 10주기 프로그램하고 총선하고 무슨 연관이 있으며 네. 그 아픈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그런 그 정말 슬픈 이야기 10주년을 한번 정말 공영방송이라면은 네. 제대로 짚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총선이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결정한 그 집단의 네. 뇌는 그 구조가 어떻게 세웠을까? 그런데 이제 어쨌거나 네. 뭐 그런 것 그다음에 뭐 9시 땡윤 뉴스 네. 그다음에 그 뭐 저 최근에 그 김건희 네. 이 여사 디올백 관련한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 뭐 대담 예, 네. 외국 회사의 조그마한 파우치 아, 참 그 기자의 그 비루한 모습 네. 야 어떻게 그 다 잘 아는 후배인데 네.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비루해질 수 있을까 아. 기자의 그 저널리스트에 그래놓고는 자기는 뭐 디올이니 뭐 핸드백이니 아니라 뭐 파우치란 말 파우치라는 표현이냐 핸드백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그거를 규정짓는 그 앞에 단어들이잖아요. 네. 어느 외국 회사의 조그마한 파우치 네. 그것도 그냥 놓고 가고 이런 그거를 설명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네. 저 뇌는 또 어떻게 되어 있을까. 그런데 어쨌거나 네. 아, 이 모든 일들 그다음에 그 배우 이성균님 네네. 그 사건 죽음과 네. 관련해서 KBS가 저지른 그 정말 행태들 네. 그 전두환 정권 시대를 네. 소환시키는 지금 온갖 종류의 그 아부성 그런 세월도 마찬가지고 네네. 그런 것들 이런 걸 보면요 그 참 저 그 정청래 의원께서 참 잘 그 표현을 쓰셨는데 네. 박민 사장이 아니고 박멸 사장이라고 그랬어요. 박멸 사장. 박멸, KBS를 박멸시키고 있다는 거죠. 프로그램 박멸시키고 있고 네. 진행자 박멸시키고 있고 지금 보니까는 저 유튜브 뭐 시청 저것도 보면은 뭐 시청률까지 박멸시키고 있네요. 네. 어쨌거나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KBS가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좋은 친구들 다 떠나고 있고, 그리고 그런데도 한편으로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사회 35 내지 40% 이 우파들은 네. KBS 정상화됐다 그러고 방심이 정상화됐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눈에 참으로 이쁜 행태들을 하고 있고 그들의 전사가 되어서 지금 용맹함을 떨치면서 네. 본인들은 지금 대단히 만족하고 있으면서 그 윤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을 뭐 참 마음껏 발휘하고 있는 거죠. 근데 네. 이제 그냥 제 과거에 KBS에 있었던 관리자로 책임자로 있었던 제 입장에서 보면은 네. 지금 KBS가 되어가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은 네. KBS가 정말 외소화되고 있구나 아. 무너지고 있구나 네. 영어로 좀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미니멀라이즈 되고 있구나 네. 정말 극소화되는 거 아니냐 저거 영향력 그렇고 사회적인 비판 네. 심지어는 제가 볼 때는 네. 지금 가장 심각한 KBS에 대한 인식이랄까 그건 뭐냐면은 KBS 그거 누가 봐 네. KBS 없어도 괜찮아 근데 왜 우리 한 달에 2,500원 내야 되지? 하여튼 뭐 그런 공영방송도 아닌데 네. 그 존재 가치나 존재 이유가 없다. 정말 외소한 존재가 되어가는 거고 네. 저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니냐. 네. 그리고 저널리스트들 괜찮은 친구들 명예퇴직하니까는 80몇 명이 신청을 했어요. 이건 난 상상을 초월한 건데. 우리 지금 정현주 전 사장님께서는 KBS 보시나요? 지금? 그 고문인데. 지금 보는 건 고문이에요. 나는 그래요. 네. 고문이고
고문당하기 싫다. 고문당하기 싫고 내 마음의 네. 평화 깨기 싫고요. 아, 다만 네. 무슨 뭐 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잖아요. 그 뭐 파우치를 뭐라 그랬느냐. 뭐 네, 파우치가 어떻고 네. 뭐 디올 아니 디올이라 그러는 표현은 왜 안 쓰느냐. 네. 명품 백이라는 말은 왜 안 쓰느냐. 그다음에 그거 말고 물어볼 게 얼마나 많아요. 네. 그 이제 녹화를 보셨군요. 나중에 봤죠. 그것도 다 못 보겠더라고. 네. KBS 박장범 앵커가 진행했던 뭐 저는 저한테는 하여튼 굉장한 네. 고문이고 네. 뭐 한 번씩 보려면은 그냥 큰 이슈가 있으면은 한번 들여다보고 그래. 나머지는 그냥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국민들이 볼 때도 시청률 측면 주목도 측면에서도 KBS가 이게 망해지고 있네. 그다음에 또 재정적으로는 시청료 분리 징수한다고 하지? 뭐지? 윤석열 정권이 KBS를 장악한 이후에 이 흐름이 KBS를 그러면은 망가뜨려서 뭐를 얻겠다는 건가? 이 질문으로 이제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예. KBS를 망가뜨려서 윤석열 정권이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네. 그 윤석열 대통령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 뭐 무슨 큰 그림이 있겠어요. 네. 큰 그림이 들어갈 자리가 있을라나? 근데 어쨌든 네. 어쨌거나 네. 아, 수신료 분리 징수를 한다. 시행령으로 한다 그럴 때 네. 저는 정말 그게 어떻게 가능하나 첫째. 네. 시행령으로 될까? 그다음에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죠. 사장 네. 쫓아내려고 저러는 거야. 네, 네. 그럼 사장 쫓아내고 나면은 뭐 수신료 시행령 없던 걸로 할 거야 그랬는데 그거 그렇지 않잖아요. 네. 기대를 안 됐어요. 그 다음 또 한편으로는 또 일부에서는 그랬어요. 네. 저거 빅픽처가 있다. 뭐냐? KBS ETV 분리해버리고 네. 민영화해버리고 네. 공영방송 KBS MBC 다 그냥 민영화시키고 망해버리도록 하는 네. 그래서 다시는 그런 소위 진보 정권이 잡아도 진보 정권의 나팔수가 되지 않도록 네. 그 마이크 자체를 꺼버리겠다. 네. 그럼 그 빅픽처가 있을 거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네, 네, 네. 저는 그런 빅픽처 그릴 수 있는 머리 갖고 있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 방송이 지금 현재 얼마나 자기들 즐겁게 해줘요. 자기들 원하는 거 다 해주고. 네, 네, 네. 제가 그동안에 보아온 과거 한나라당 시절부터 새누리당 뭐 하여튼 국힘당 쭉 지켜본 일관된 건 하나입니다. 네. 제가 KBS 사장할 때도 그랬고 일관된 거는 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당선되었을 때 그 집단에서 네. 가슴을 치면서 한다는 거 방송 때문에 정권 빼앗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마찬가지고 네. 하여튼 KBS, MBC 장악해야 된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가졌고 그다음에 조금 더 큰 그림을 일부에서 그렸다고 하는 건 이런 거는 있습니다. 네. 아, 정경영 같은 데에서 예를 들면은 이거를 민영화 해버리면은 네. 뭐 서울신문 그 인수한 건설사. 네. 예, 건설사. 서울신문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의 손으로 들어가면은 네. 그 완전히 이상하게 돼버리잖아요. 네. 뭐 보수화 자본에. 되고 자본의 노예가 될 수도 있고. 노예가 돼버리니까. YTN 그래서 걱정하는 거 네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공영 체제가 무너지면은 네. 하여튼 자본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하지 않자고 공영 체제를 유지하는 건데, 그런데 네. 이거를 민영화 해버리면은 자본이 지배하니까는 네. 그 정경련이나 이 저 대자본 입장에서는 쌍수 들고 환영하는 거죠. 네. 그 KBS, MBC 민영화 되면은 소위 이 보수 세력은 만세를 부를 수 있는 건데, 근데 네.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하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런 빅픽처를 가지고 간다. 저는 앞으로 3년 남은 임기 3년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 뭐 저 총선 결과가 어떨지도 모르지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KBS, ETV를 민영화하고 분리할 수 있는지, 네. 그다음에. MBC 경우에는 저기 어마어마하게 거대해서 저거는 재벌 외에는 인수할 수가 없습니다. 네. MBC 엄청 부자입니다. 네. 전국에 땅도 많고 상암동 그 땅만 해도 네. 건물만 해도 그 저 어마어마한 거는 대재벌, 재벌도 대재벌 아니면은 인수 못 하거든요. 그런데 방송법에 그 이 지상파 방송
소유 제한이 30%인가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절대 그것도 불가능한 거고 KBS, ETV 민영화는 왜 안 되느냐. 제가 저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보통 경우에 이제 지상파 말고 종편, 뭐 네. TV 조선이다, 뭐 MBN 이런 거는 채널이 딱 한 단입니다. 아. 그리고 그거를 옮기는 거는 이 저 지상파 이 전파국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거기에다 얹어버리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시스템이 완전히 달라요. 지상파 경우에 전국으로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경우는 네. 재허가를 받을 때 한 덩어리로 받지 않아요. ETV를 한 덩어리로 재허가를 하지 않습니다. 네. 전파국 단위로 전파를 아. 재허가해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ETV 경우에는 보면 서울 같으면은 관악 뭐 저기 가막산 이렇게 다섯 군데가 있어요. 네. 지역마다 그 우리 총국 있는 아홉 개 단위로 전파국이 다 있어요. 요 전파국 단위로 하나하나 다 네. 재허가를 받습니다. 그 물적 분리를 어떻게 합니까? 아하. 그러면은 서울의 관악 전파소 전파국만 사 그 사람 네. 뭐해? 네. 그 어떻게 그 물적 분할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우리 ETV 저 KBS ETV거든요. 그 ETV는 현실적으로 민영화 소리 하는 사람들은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아하. 불가능하고. 네.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지금 KBS 경우에는 지금 현재 수신료 분리징수는 네. 현재 어디까지 와 있냐 하면은 오래전에 한전하고 KBS 사이에 합의가 있어 가지고 분리징수하는 방식이 구체화돼야 되는데 아직도 아무런 뭐 정해진 게 없어요. 네. 그냥 유야무야로 지금도 그냥 저 한전에서 계속 그 아파트 단위별로 네. 갑니다. 다만 본인이 내가 저 분리징수 해라고 요구를 하면은 그거는 해줘요. 네. 그러나 그 귀찮아서 보통 안 하잖아요. 지금 우리 수신료 반 가구가 한 2천만 가구가 되는데 네. 분리징수 하겠다는 숫자가 한 3-40만 된다고 들었어요. 극히 일부입니다. 네. 그래서 아직은 그냥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수신료 분리 징수가 아직은 제대로 되지 않고 과거처럼 되어 가고 있는데 네. 이게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지금 지상파 방송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재정 상태가 어렵거든요. 네네. 작년에 특히 삼성전자가 광고료 30% 이상 깎았잖아요. 네네. 오 대표 잘 아시겠지만 오마이뉴스도 어렵죠.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네. 당장 그것이 뭐 모든 언론사에 다 직격탄을 주는 거니까 삼성 날리면은 뭐 네. 다른 기업들 다 잘라버리니까 네. 그래서 광고 줄어들지요. 그다음에 매체 수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광고 시장이 가면서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네. KBS가 지금과 같은 저런 경쟁력 유튜브에서 저렇게 추락하는 저런 것하고 저런 추세로 가면은 네. 그 존재 가치나 이유뿐만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과연 저게 어디까지 살아남을까? 네네. 그러니까는 이제 구조조정한다 그러는데 제가 한 가지 걱정하는 거는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공정 언론을 공영 언론 네. 언론의 독립 방송의 독립을 위해서 싸워왔던 그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솎아내는 수단으로 쓸 수도 있겠다. 그렇겠네요. 저는 정말 걱정하는 거는 그 부분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KBS가 망가지고 있는데 이걸 누가 막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항을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는데 아까 이제 세월호 다큐도 언급하셨습니다만 그런 다큐를 만들려고 하는데 위에서 못하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작진들이 이제 그걸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세월호 유가족들은 매주 수요일 밤에 거기 KBS에서 모여가지고 막 항의를 한대요. 공영방송 KBS 주인인 국민으로서 명령한다. 세월호 다큐 불방 지시를 당장 철회하라. 윤석열 정권은 언론 장악과 세월호 참사 주기를 당장 중단하라. 공영방송 KBS를 더럽히고 언론을 더럽히는 정권의 앞잡이 박민 사장과 이재원 제작본부장은 즉각 사퇴하라. 그럼 KBS 직원들, 기자, PD들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런 장면을 보지 않겠습니까? 예, 예. 국민이 원하는 프로를 우리가 지금 못 만들고 있네. 상당히 자괴감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런 대목에서 아까 이제 방심위 직원들은 147명이나 들고 일어났는데
KBS 구성원들, 예,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저 그 사실은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상으로는 방송의 독립이나 공정성을 보장하는 이런 제작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이런 조건들은 정권의 향배의 종속 변수입니다. 아. 착한 지도자가 권력을 잡으면은 뭐 그랬잖아요. 지금 과거 돌아보면. 그래서 스스로 사실은 쟁취했다기보다는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 많았거든요. 그게 운명입니다. 저는 운명이라고 보고. 그러면은 지배구조를 일거에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건 뭐 언론 개혁하고도 하는데 저는 묘책이 없다고 보거든요. 차이거든요. 편이거든.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 아까 제가 선방위 구성 말씀드렸잖아요. 그 안은 얼마나 멋집니까. 4대 법정기관에다가 미디어 학회 대표, 그다음에 방송사업자 대표, 시민사회단체 대표. 그래도 운영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것이 지금과 같이 저렇게 괴물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도가 만병통치는 절대 아닌 것이고. 어쨌거나 공영방송의 그 여건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렇게 종속적인 것이 되기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얼마만큼 스스로 싸워서 쟁취해낼 수 있느냐. 그게 저는 결국 핵이라고 보는데 결국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 그렇잖아요. 네. 그 어떤 조직인 간에 그 조직의 구성원들이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은 지난번 수신료 빌불리 징수라는 그 KBS 운명을 결정적으로 타격하는 그 조치가 취했을 때 KBS 내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가, 저항을 했는가.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댔습니다만은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정부가 원하는 대로 가버렸어요.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아까 올해가 우리 자유언론 실천서는 50주년이라 그랬는데 50년 전에 그 유신 독재 시절에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던 그 암흑 시절에 우리가 그나마 숨 좀 쉬면서 자부심 그 부끄러움을 극복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이뤄내자고 싸웠을 때 걸었던 자유언론 실천선언의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정말 저는 그때도 그 구절을 정말 가슴 찡하게 들었고 지금도 이거는 현재 언론인들이 새겨야 된다고 보는 것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본질적으로 자유 언론은 바로 우리 언론인 종사자들 자신의 실천 과제일 뿐 당국에서 허용되거나 국민 대중이 찾아다 쥐어주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언론인 스스로 쟁취해서 쟁취하는 거지 뭐 시민들이 싸워서 갖다 주거나 혹은 뭐 정권이 갖다 주는 이런 건 아니라는 그 외침을 우리가 그때 했거든요. 그 암흑 시대에. 그래서 저는 50년 전에 그 외침은 지금도 앞으로도 여전히 유효할 거라고 보고 KBS도 그렇고 뭐 방심 조직 마찬가지고 어떤 조직도 그리고 특히 언론사, 특히 요즘 완전히 뭐 우리 사회의 기득권 세력이 되어버린 우리 언론인들, 기자들 마찬가지인데 그냥 월급쟁이들이 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는 어떤 소명의식을 가진 저는 소명의식까지도 바라지 않고 그냥 프로페셔널로서의 직업 윤리라도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얼마만큼 그 자신을 되돌아보고 그것을 해내기 위해서 내부에 있는 그런 자본의 힘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를 하고 같이 싸우느냐. 그때마다 되새겨야 할 하나의 그 좋은 구절은 50년 전에 저희들이 자유언론 실천선언을 할 때 외쳤던 이거는 언론인 스스로 쟁취해야 할 실천 과제일 뿐이지 누가 밖에서 갖다 주는 거 아니다라는 그거를 KBS 후배들한테 하고 싶은데 좀 지금 상황이 너무 저래서 참
그리고 이 KBS가 그냥 무너져 내리면서 존재가 희미해져 가는 것이 저는 사실은 가장 가슴이 아파요. 네. 예. 제가 좀 요약을 하자면 KBS 기자요, PD요, 이 현재 박민 사장 체제에서 박멸 당하지 말고 그래. 저하라. 그렇습니다. 예. 뭐 투사가 되라는 건 아니다. 프로페셔널한 직업 윤리 그것을 예. 제대로 해라. 예, 이렇게 이제 들립니다. 그러려면은 제대로 된 노조를 만들어야 돼요. 그 지도부가 네. 정말 그 지금 이미 저 단결해야 된다. 단결해야 되는데 네. 노조라는 조직이 있죠. 물론 뭐 KBS는 지금 사실 노조가 4개입니다. 네. 근데 일단 새 노조가 가장 다수 노조고 그 새 노조가 가장 건강한 노조인데 네. 거기가 좀 그 제대로 된 지도부를 구성을 해서 네. 이 다시 전열을 가다듬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왜냐하면 개인이 혼자서 싸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힘들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조직의 힘인데 네. 그걸 하려면은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뭉친 수밖에 없고 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이제 뭐 박민인지 박멸이라는 사람이 이제 하여튼 와가지고 네. 저렇게 저 휘저어 놓는데 물론 처음에는 좀 뭐 그렇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서 네, 네, 네. 저는 아직도 희망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동안에 그 이명박 박근혜 시절을 네. 헤쳐왔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때 동력을 다시 되찾는 게 쉽지는 않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죽을 수는 없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요. 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가 자유언론 실천선언 50주년입니다. 예. 거기에 이제 동아투이, 이른바 동아일보에서 해직된 분들의 모임도 있는 건데, 동아일보에서 해직 당하실 때 그 그룹의 막내였다면서요? 예, 막내입니다. 막내였으면 몇 살입니까, 그때? 30살이었죠. 30살의 막내. 예. 아. 29살. 그러니까 내년에 네. 내가 우리 나이로 여든이니까. 예. 그래요. 근데 이제 그 1라운드 해직당할 때. 사진적이 있네. 네. 1라운드 해직당할 때 결국 역사에 의해서 승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2라운드 해직당할 때 KBS 사장으로 쫓겨났습니다. 2008년. 그때도 이제 승리했어요. 네. 지금 이제 3라운드 싸움. 3라운드 이길 겁니다. 네. 방심위와 지금 싸우고 있는데 해촉당했기 때문에. 자, 이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우리가 역사를 거슬러 이렇게 되돌아볼 때 이 3라운드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예, 저는 뭐 그리고 중요한 거는 네. 그런 싸움의 결과 네. 뭘 승리했다 이겼다 이거는 저는 아니고요. 네. 그 음혹하던 유신 체제에서 우리가 12.4 자유언론 실천선언 깃발을 들고 네. 싸우다가 결국 해직되고 그 뒤에 긴 세월 광야에서 보내고 할 그 시절에조차도 네. 저도 그랬고 저를 포함한 우리 동아투이 동지들은 네. 언제 우리가 이 싸움에서 열매를 거두겠다 그런 생각 없었어요. 우리 그냥 씨앗 심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이것이 그 터널의 끝도 보이지 않는 암흑 시대였지만은 네. 그냥 우리는 자유 언론의 씨앗을 심는다. 그 심정으로 그때 했던 것이고요. 네, 네, 네. 그래요. 그 뒤에 사실 우리는 그 엄격하게 보면은 네. 씨앗이 없었 열매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네. 단 한 가지 예외는 네. 그 이후에 예, 이제 88년에 네. 유랑쟁의 축복으로 한겨레 신문이 창간됐을 때 아. 저를 포함해서 동아조선 그 다음에 80년 해직 중 일부가 네. 극히 일부가 한겨레 신문의 창간에 같이 참여를 해서 저널리스트 현장, 언론의 현장에 다시 복귀했던 사람들은 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선택된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다수의 동아투의원들, 다수의 조선투의, 다수의 80해직 기자들은 네. 그런 선택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다수는 지금도 그런 그냥 씨앗 심는 농부였을 뿐 그 열매를 거두지는 못했고 그래요. 그 심정으로 그때 했고요. KBS하고 뭐 방심이 뭐 재판에 승소하고 안 하고는 그거는 이제 그냥 내가 떳떳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네, 네. 것일 뿐이지 그것이 네. 결코 열매는 저는 그래요. 아니라고 보고 있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냥 이런 매우 엄중한 역사적인 자리에 네. 내가 그래도 그런 자리에서 이 권력
네. 못된 정치 권력의 폭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것은 사실은 축복이다. 네. 뭐 그 말씀입니다. 네. 그러니까 열매가 아닌 씨앗이다. 예, 말씀하셨는데 예. 제대로 된 건강한 씨앗을 뿌리면 언젠가는 싹이 트고 싹이 틉니다. 열매를 맺는다. 예, 예. 그런 확신이 예, 예. 있으셨네요. 저기 있는 우리 동지들 다 그랬어요. 자, 이제 우리가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 예. 참 이런 질문을 하기 그렇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한테 좀 한마디 어른으로서 좀 후배잖아요. 어른으로서 좀 한마디 한다면 아 진짜 할 말 없어요. 뭐 저 아까 제가 그냥 그 저 저 부시 주니어 그 네. 아들 부시 대통령을 빗대 가지고 empty brain이라는 표현을 네. 썼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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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여튼 그 그동안에 여러 가지 그 해온 일이나 네. 여러 가지로 볼 때는 뭐 하고 싶은 이야기 없고요. 그런 이야기 들을 사람도 아니고. 네. 그 뭐 유튜브나 많이 본다 그러는데 오마이뉴스 유튜브 볼리 만만하고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다만 한 가지 그냥 네. 제가 역사라는 것이 이렇더라 제가 80년 가까이 살면서 한 네. 거는 제가 떠나면서도 그 저 글을 하나 발표할 때도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네. 저를 어쨌거나 네. 해임을 하거나 해촉을 하거나 축출하거나 네. 그 뒤가 다 안 좋았어요. 동아일보 그때 우뚝 서서는 1등 신문이었습니다. 네. 저희들 때. 네. 근데 그 뒤로 조중동 꼴찌가 돼버렸고 네. 그다음에 KBS 변하고 난 이후에 또 그렇게 됐고 지금도 저렇게 돼가고 있고 네. 그래서 그때 나를 쫓아냈던 이명박 대통령 결국 감옥 갔잖아요. 그다음에 방심위 위원장 해촉한 윤석열 대통령 이름으로 내 해촉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뭐 그때 내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네. 진시황처럼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예, 당신의 3년여 남은 임기의 끝이 보인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때 뭐 일부에서 뭐 그런 악담을 하느냐 그런데 악담이 아니고 네. 제가 그동안에 경험한 것이 자기가 뿌린 씨앗은 다 거둡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늪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네. 그 특히 네. 이미 지금 기소된 건도 있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피해를 입힌 사례들도 있고 네. 거짓말도 많이 했잖아요. 뭐 자기 장 뭐 10원 한 푼 안 받았다 그랬는데 뭐 이런저런 거짓말도 잘하고 해서 그런 것들이 네.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네. 디지털 시대고 네. 디지털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기록 안 없어져요. 네. 기록 안 없어져. 네. 그래서 다 오리지널은 다 남아 있습니다. 영구히 남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행태들이 그대로 다 남아 있을 것이고. 지금 그래서 이거는 냉엄한 그 네. 역사의 그 이 교훈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뭐 본인이 뭐 저 그런 역사책을 뭐 읽었을 리 없을 거예요. 뭐 책 안 읽는 보통 고시 된 사람들은 고시 끝나면 책 안 읽잖아요. 네. 지금 그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네. 검사 출신들 보면요. 네. 어떻게 지적 수준이 저거밖에 안 되지. 그저 너무 조롱이나 하고, 중학교 그저 1학년 수준의 옹알이 수준의 그런 말만 하고, 정말 생각들이 천박해요. 그래서, 근데 또 뭐, 그런 사람을 또 환호하는 무리들도 있는 것이고, 네. 근데 어쨌거나, 네. 특히 검사 출신들은 너무 책을 안 읽어서, 제발 좀 인문학 책 좀, 읽게 하는 그런 그래서 인간에 대한 그런 소양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역사의 가르침도 좀 그래요. 자, 이명박 대통령은 감옥을 갔다. 나를 쫓아낸 사람들은 감옥을 갔다. 윤석열 대통령의 3년 뒤도 보인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들, 건들 이런 것들을 모아놓으면 결국은 역사를 보건대 이 윤석열 대통령도 감옥에 갈 수도 있다.
뭐 지금 뭐저 나중에 저또 어떤 저 특별수사팀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네. 자기들이 그 이른바 국정농단에서 했던 그 사례들이 있잖아요. 네. 구체적인 사례들이. 본인들이 수사했던 사례들, 수사했던 박근혜 정부 사례들, 때. 수사했던 방식들, 그 하여튼 무지막지해서 뭐 그런 방식이 네. 온당한 건 아니지만은 네. 그래도 검찰은 또 자기들한테 칼 쥐어주면 어떨지 모르니까 어쨌거나 네. 그런 관계없이 제가 뭐 무슨 예지의 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역사의 교훈으로 보면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의 어떤 늪이 되는데 그 늪이 감옥의 늪이 되는 건지 그냥 개인적인 몰락이 늪이 되는 건지 부인이 디올백이나 뭐 다른 건으로 뭐 해서 뭐 아직 저뭐 조사받지 않고 한 것도 뭐 저기 도이치모터스 건도 있고 그래서 어느 늪이 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뭔가 늪이 된다 이거죠. 근데 뭐 감옥 갈지 안 갈지는 두고 봅시다. 늪에 빠진다. 늪에 빠지는 거죠. 그 늪의 구체적인 모습은 두고 봅시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권을 비판하는 많은 사람들이 민심의 눈치를 그렇게 안 본다. 민심이 이걸 어떻게 할 건가 보지 않고 그냥 무지막지하게 아까 군사 작전하듯이 쫓아냈다고 했잖아요. 방심위원장으로부터. 근데 이제 드디어 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선은 최종적으로 민심이 뭘 얘기하는지 이걸 이제 보여주는 거고 이 총선 결과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뜩을 할지 아니면은 뭐 내가 이렇게 해도 되네. 이렇게 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만 정윤주 전 위원장님도 이 지금 총선에 대한 관심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좀 별로? 아니, 그야, 저, 당연히 있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50년 그 세월 전, 그러니까 박정희 유신 체제, 전두환 그 암흑 체제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은 분명히 확연하게 차이 나는 게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사람들이 많이 절망하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그때는 정말 아까도 내가 이 표현 여러 차례 썼는데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 암흑 세계인 것이 우리가 직접 내 손으로 투표해서도 대통령을 못 뽑았어요. 그렇잖아요. 6월 항쟁 이후에 우리가 직선이라는 걸 쟁취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미 민주화되고 난 이후에는 선거가 총총 있어요. 대통령 선거 있고, 총선거 있고, 지자체 선거 있고, 뭐또 보궐선거 있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메시지를 던지고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선거가 총총 있다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투표를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은 무슨 혁명의 시대가 아니에요. 투표가 혁명이거든요. 그래서 투표를 잘하면 되는데, 그 투표를 잘하도록 정치권에서 잘 좀, 밑바탕만 좀잘 깔아주면 좋겠다, 그거죠. 그래서, 저는,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이런 거 전혀 없고요. 투표할 때마다 투표로. 나는 그 DJ가 하신 그 말씀, 담벼락에다 대고라도 고함을 질러라 그랬잖아요. 지금은 담벼락에 대고 고함 질수 있는 거는 투표장에 가서 도장 찍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래서 투표 잘하면 되고, 최선 없으면 차선하고, 차선 없으면은 최악만 피해서 자악이라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거만 잘하면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절망하지 말라는 아유, 허리도 좋지 않으신데, 이렇게 오랜 시간 함께 인터뷰에서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이제 오마이 TV와 함께 하셨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오마이 TV 시청자들에게 예.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저 개인적으로 참 인연이 많습니다. 긴 인연은 다른 기회에 하도록 하고, 제가 KBS 사장에서 해임되고 난 뒤에, 검찰에서 배임죄로 1심에서 제가 무죄 판결을 받고 난 이후에 사회적인 활동을 시작하면서, 오마이뉴스에 제가, 정연주의 증언이라는 글을 100여 회 가까이 증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고, 제가 방심이 가기 직전에도 쓴그 오마이뉴스의 한국언론 묵시록이라는 글에서도 여러 차례 제가 그런 거를 언급했는데, 지금은
아까 제가 투표할 수 있는 그것뿐만이 아니고 언론 환경도 엄청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제도권 언론 외에는 우리가 어디에다가 우리 의사를 발표할 그 스피커도 없었고 아무 수단이 없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50년 전에 동아일보에서 해직됐을 때 그때 우리의 그 답답한 그 아픔을 호소할 길이 없어서 필경으로 우리가 유인물을 긁어가지고 매일 300매씩 만들어서 100여 명의 우리 저 해직된 동지들이 일일이 가면서 나눠준 것이 맥시멈이었습니다. 300부. 그런데 네. 지금은 디지털 혁명 덕분에 이렇게 오마이TV가 정말 작은 예산으로 이렇게 해서 이 제도권 언론하고 큰 기성 언론하고도 함께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시민 각자가 적극적으로 이 독립 언론들, 독립 인터넷 언론들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고 그것이 저는 매우 중요한 언론 개혁의 한 방편이라고 지금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마이뉴스 TV뿐만이 아니고 독립 언론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저는 지금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벌써 몇 년째인가 회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저 오마이뉴스의 그 KBS 해임 직후에 정연주 정원 쓰고 그 해에 네. 오마이뉴스 창사 기념일에 시민 특별 특별 시민 기자상 받아서 아주 그거를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맞습니다. 상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오마이뉴스가 모든 시민은 기자다. 이게 이제 네. 모토거든요. 그래서 8만여 명의 시민 기자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 이제 연말에 그 중에 더 열심히 하신 분들을 상을 드리는데 수상자였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오마이뉴스에 연재한 것이 이제 나온 게 정연주의 증언. 예. 네, 정연주의 증언. 그 책으로도 엮여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정연주 사장님의 말씀을 듣고, 아, 좀 더 알아봐야 되겠다. 이러면 정연주의 증언. 이거 시중에 있으니까. 정연주의 기록도 있습니다. 네, 기록도 있고. 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상 받으실 때 제가 오마이뉴스 대표 기자 오현호 이름 맞습니다. 대선배님께 대표 기자 시민 기자.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즐거웠습니다. 자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까 정연주 전 KBS 사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동아일보에서 해직되었을 때, 예, 그리고 그의 저항에서 싸웠을 때. 우리는 열매를 보고자 했던 것이 아니다. 씨앗을 뿌렸을 뿐이다. 네. 지금도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씨앗을 뿌리면서도 과연 내가 뿌린 이 씨앗이 싹을 틔울까? 이 암울한 환경에서 과연 싹을 틔울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듯합니다. 특히 윤석열 정권이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더 답답해서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정연주 전 사장님을 통해서 역사의 증언을 들은 것 같습니다. 건강한 씨앗, 우리가 뿌리는 씨앗이 건강하기만 한다면 결국 언젠가는 싹을 틔우고 또 열매가 될 것이다. 이번에 총선이라는 중요한 시점은 지금 앞두고 있죠. 여러분들이 그 건강한 씨앗을 뿌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길에 오마이뉴스 오마이TV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현주 사장님께서 10만인 클럽 회원이라고 했죠. 이게 뭐냐면요. 월 만 원씩 자발적 시청료를 오마이뉴스 오마이TV에 내는 그런 겁니다. 그것이 이러한 담대한 기획을 오마이TV가 계속할 수 있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밑에 자막 지금 전화번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화번호에 직접 전화를 걸거나 아니면 나도 후원에 참여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우리 직원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TV와 오마이뉴스는 늘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